예, 안녕하십니까. 바풀TV의 유승거입니다. 벼의 분열이 탄소 중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벼의 수량 관계. 예, 요즘 기상 이변 때문에 농사가 잘안 되죠. 바로 이제 벼의 분열은 기상 이변에 대한 피해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 저희들 회사에서 분열이 잘될수 있게끔 수도 분열제 분열 박사를 국내 최초로 출시를 했습니다. 분열 박사 출시에 대한 필요성과 그 의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거고요.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벼의 분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요즘 대세가 요새 탄소 중립입니다. 벼 농업에서도 온실가스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그 미치는 영향, 즉 분열이 탄소 중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세 번째는 벼의 분열이 수량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네 번째는 벼의 분열이 벼의 생육 단계에 미치는 영향, 즉 육묘기 이양 활착 분열기, 또 분열과 도복 저항성에 대한 관계, 또 비료에 대한 절감 효과, 그 다음에 분열 발달은 물질 수용 능력에 의한 물질 결정 능력도 증가가 된다라는 것들. 다섯 번째로 분열의 발달은 출소 이후에 동화량 증가에도 영향을 준다. 파트별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는 벼농사에서 분열과 탄소 중립에 대한 결론으로 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한번 10일 정도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분열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벼의 분열은 주로 영양생장기 때 불신장절, 분열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분열경이라고도 얘기하죠. 즉 불신장절, 크지 않는 절, 여기 보시면 크지 않는 절, 불신장절, 분열경에서 각 마디마다 한 개씩 나오고 지상부 신장절은 휴면하여 분열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밑에 메디, 불신장절에서 약한 10메디가 있고, 신장절에서는 이상목 포함해서 6개의 메디가 있어서 토탈 15개에서 16개의 메디로 이루어진다. 마디로, 즉 절간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분열은 보통 주간에서 어미 하나, 그 다음에 아들 때에서 9개 정도에서 10개 정도 나오고, 이를 1차 분열이라고. 1차 분열이 되면, 이 불신장절에서 다시 2차 분열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내비두면 1개 모에서 40개의 분열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유유분열, 즉, 우리가 곡식 창고 안에 담을 수 있는 거는 1개 주에서 약 15개 정도 유효분열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죠? 요새 소식재배들 많이 하죠. 적은 뭐, 이양 많이들 하시는데, 3주를 심으면 45개의 유효분열이 되고, 4주를 심으면 60개의 유효분열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열은 사엽서부터 12엽까지만 규칙적으로 다 분열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농가들에서는 바로 이제 우리 나이 먹은 모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휴면되고 태화가 되죠. 분열경이 분열아가 휴면이 되고 태화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육묘기 때부터 잘못하게 된다면 무효분열을 만들고 시작하는 농사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열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열은 벼의 수량 쪽에 가장 많이 작용합니다. 벼의 이제 수량은 네 가지 곡선이 있습니다. 주당 수수 관계, 또 수당 립수 관계, 즉한 포기당 이삭이 만들어졌으면 수당 립수 관계, 그 다음에 수정과 그 다음에 등속 철립.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네 가지의 요인에 의해서 총 수량이 결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주당 수수 관계, 분열 관계죠. 한 주에서 수수를 몇 개를 만들었느냐. 이게 바로 이 주당 수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수량 관계에서 가장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삭이 만들어졌으면 여기에 이제 벼활수에 수수당 벼활수, 즉 립수가 얼마만큼 많이 만들어지냐가 수량에 있어서 그 증가 곡선, 증가 곡선으로 작용을 하고, 그다음서부터는 감소, 감소해서 전체적인 총
수량이 결정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 기술은 바로 이제 주당 수수 관계입니다. 한 주당 수수를 몇 개를 만드느냐, 또 아니면 한 포기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삭을 몇 개를 만드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벼의 분열은 벼 농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크게 수량에 작용한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효 분열하고 무효 분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물론을 계속 채워두면 어떻게 되죠? 즉 13엽이 지나가 버리면 포기는 차는데 곡식 창고에 담지 못하고 흘러 넘치는 그릇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무효 분열 관계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즉 벼는 육묘기 때부터 시작해서 유효분열 중지기, 즉 12엽까지만 유효분열 안에 들어서고, 요 곡선이 수평선을 긋고 출수기 등수기까지 이어져서 전체적인 우리가 수량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한 주를 심어 봤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한 본에서 분열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약 열다섯 개의 분열이 되고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동안 뭐 계속적으로 이 실험은 계속 해봤었습니다. 해봤는데 한 본에서 보통 15개의 유효분열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15개 만들어져 있는 걸 다 먹느냐,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뭐 육묘상에서는 종자 간의 경합도 하지만은 포기 안에서도 경합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약한 놈들은 이제 사그러지겠죠. 예, 사그러지고 이렇게 한 본에서 잘 먹으면 약 한 10개에서 11개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삭으로 수확을 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한 포기를 갖다가 우리가 해체를 해봤습니다. 해체를 해봤는데 한 포기에서 약 36개 정도 유효분열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정도만 된다 그러면 한 포기에서 약 30개의 벼 이삭을 수확을 해서 먹을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농가들 보면 포기를 해체해 보면 30개가 넘지 않게끔 이렇게 분열이 돼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분열 박사를 쓰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열 수라든가 출수 이후에 이삭, 즉 등수기에 이삭으로 먹는 수량도 역시 많이 보존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분열의 개요에 대해서 이 정도 설명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새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화석 연료 뗄 때에 비해서 2도씨가 넘어가면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버리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들 하시죠. 그래서 논농업이 탄소 중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일간 5분 정도 분량으로 병농사 분열에 대한 영상이 계속해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빠르게 영상도 만나시고 풍족한 농사 지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